전기와 가스 같은 공공요금이 5.3% 올랐습니다. 4인 가구 기준 추가된 전기요금은 3,020원, 가스요금 4,400원으로 모두 7,000원가량 부담이 더 늘어났습니다. 코로나19 이전 매출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공요금에다 식자재 값마저 줄줄이 오르면서 자영업자들은 당장 올 여름이 걱정입니다. 전기요금이라든지 지금 여름 되면 더 많이 써야 되잖아요. 에어컨을 비롯해서. 그런데도 지금 또 오른다고 하니까 완전 정말 장사를 정말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기로에. 비용 부담이 커진 만큼 음식값 인상도 고민하고 있지만 소비 침체로 이어질까 고민이 큽니다. 사실 음식값을 올려야 되는데 손님들이 입구에서 사실은 가격표를 보시고 많이 갈등하시고 그냥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다음 달 1일부터는 부산 지역 택시 기본요금이 기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인상됩니다. 모범 대형 택시는 기존 6,000원에서 7,500원으로 인상됩니다. 심야 할증이 붙는 시간도 현재 0시부터 새벽 4시까지에서 밤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로 1시간 더 늘어납니다. 이제 일 끝나고 뭐 밥 먹고 술 먹고 집에 가려면 택시를 타야 되는데 옛날보다 한 1.5배 정도는 더 내야 되니까 이제 그런 게 좀 많이 부담스럽게. 택시업계의 경영 위기 등을 고려해 내린 결정인데 적자 폭이 큰 버스와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도 조만간 추진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택시를 좀 자주 많이 타고 다니는데 저는 이게 오른다 하면 너무 많이 부담될 것 같아요. 지금도 뭐 다른 이런 뭐 마켓이나 이런 데도 가면 너무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 한편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부산 지역 하수도 사용료 인상까지 가결되면서 계속된 물가 상승에 서민들의 부담은 갈수록 가중되고 있습니다. QNN 박명선입니다.